이광수 씨, 지성 씨, 지금 바로 303호로 내려오세요. 아, 뭔가 확실히 뭔가 중요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 두 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 시간 빨리 기상을 저희가 시켰습니다. 여기에 의뢰자와 해결사로 여기 와 계십니다. 기억을 못하시죠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눈 뜨자고 저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억을 잃으셨습니다. 저도 상당하시겠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찾을 수 있게 이걸 봐주세요. 아, 뭐야? 오늘 단체 SNS 채팅방에서 못생겼다고 놀림받았다. 그걸 믿어서는 안 되는 것 같다. 한 번도 앞서 나갔던 적이 없는 사람이 따라 나갔다가 망했다. 형이 팔랑귀 때문에 망했어. 꼭 갚아줄 거야. 석진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또 맞을 뻔했다. 자꾸 배신할 만큼은 안 될 거라며 협박도 했다. 형, 그거 알아? 형은 바보야. 그 눈만큼 바보. 어? 김정도 씨. 아니 그 지난 기억이네. 아이씨. 소개팅에서 첫눈에 반한 나은이에게 연락이 있는 내가 얄미운 사람 되겠다. 모델 사람이라 내가 자꾸 배신할 만큼은 안 될 거라며 협박도 했다. 형, 그거 알아? 지성이 형은 참 착하다. 내가 저번에 23,000원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 거금을 선뜻 빌려줬다. 역시 토스트는 달라. 여기서 내 편은 지성이 형밖에 없는 것 같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광수 씨는 멤버들에게 개인적으로 원한이 많습니다. 지성 씨에게만 애정을 갖고 있었어요. 지성 씨는 항상 이광수 씨에게 따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광수 씨의 쌓인 원한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해결사로 지성 씨가 나서 주신 겁니다. 해결해 달라고 한 순간 네. 둘 다 기억을 그랬습니다. 지금도 다시 기억을 더듬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기억나시죠 이제 슬슬? 안녕하실 거예요. 아, 네. 아니 시간을 정확하게 딱 따라주세요. 언제 제가 머리가 아픈지, 언제 제가 기억이 돌아오는지. 잠시 후에 14명의 다른 멤버들이 일어나면 커플을 이뤄서 두 분처럼 레이스를 하게 될 겁니다. 두 분도 커플들 중 하나로 위장을 하고 전체 레이스를 빨리 마치고 최종 장소로 오면 여러분보다 늦게 도착하는 커플의 상금을 모두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참고로 촬영을 끊지 않습니다. 이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개별 미션을 성공을 해야 됩니다. 개별 미션 발표드립니다. 일곱 커플인 14명에게 그들의 이름표를 모두 떼었다가 붙여야 됩니다. 아니 이름표를 뜯었다고 붙이라고요? 네. 잘 떨어지지도 않던데 그걸 붙였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뜯으면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두 분이 작전을 세워서 실행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준영아 지금 미안하네. 근데 이럴 때 지금 복사한 거 영화에서 보면 알았어요. 진영 이미 주셨는데 어? 어떻게?